안녕하세요. 소나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법으로 소나무 그리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몰골법으로 채색 위주로 소나무를 그려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또 선을 이용한 그룹법으로 소나무를 그려서 느낌이 어떤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저라고 하죠. 갈색에다가 멍만 섞어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원래 소나무는 좀 거칠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과 남색을 섞은 다음에 먹을 붓끝에 묻혀서 잎사귀, 소나무 잎사귀도 이렇게 한 붓으로 채색하듯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하다가 비백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에 소나무 가 잎이 튀어나온 것은 붓꽃을 펴서 이렇게 끝에만 톡톡 이렇게 거칠게 조금 튀어나오게 뾰족뾰족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색한 부분이나 이런 데 없나 확인하시고 위에 자란 소나무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는 것은 태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거친 느낌. 그리고 소나무 껍질 같이 이렇게 먹으로 조금 더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선으로 표현하는 소나무를 그릴 텐데요. 가지의 외곽선 위주로 먼저 그린 다음에 안에는 소나무 껍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또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렸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 하나하나 그려주고, 가지, 저도 앞에 사진을 놓고 그리고 있거든요. 스케치를 야외에서 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사진을 보면서 가지 구성이나 이런 걸 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소나무 껍질에 있는 채점을 조금 더 찍어서 했고요. 땅을 먼저 그린 다음에 소나무 잎사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소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주셔야 돼요. 뾰족뾰족하게. 그런 다음에 약간의 채색을 해줄 텐데요. 이때 너무 진하게 하면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점이 되는 초록색에다가 남색을 섞어서 그리고 먹을 조금 넣어가지고 채도를 다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타서 끝쪽은 이렇게 물로 겉에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젖어 있어서 좀 더 진하게 보이는데 마르고 나면 안에 뾰족뾰족 솔잎이 먹선이 보이는 그런 담담한 소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나무 기둥도 약간의 갈색과 먹을 섞어서 지금 하얀 비백을 남기면서 제가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지면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비백이 보이게 채색을 하셔야 조금 더 거칠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채색 위주로 한 소나무 풍경화와 또 선 위주로 한 풍경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골법 위주로 그린 풍경화와 그룹법 위주로 그린 풍경화입니다.